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요즘에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좀 의외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놀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좀 선거 전에도 좀 게재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선일보에도 상당히 이렇게 연수가 좀 많은 에디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제목이 여러분들 아주 호소력이 있습니다. 미국판 강남 좌파, 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박살이 났나? 이런 내용을 하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뭐 미국판 강남 좌파 이야기가 좀 겉멋에 들어서 사치스러운 사상이나 이념을 현실과 전혀 맞지 않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미국판 강남 좌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치스러운 사상과 이념을 그냥 밀어붙인 거죠. 이제 주요 내용을 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제 미국 사회가 겪었던 그런 큰 변화를 아주 잘 집었네요. 다양성, 다이버시티, 공정성, 에퀴티, 포용성, 인클루전. 예, 그게 DEI를 붙여가지고 DEI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통칭하면은 그것은 진보적 가치 혹은 좌파적 가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주로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를 했고, 그 이후에 민주당을 비롯해서 미국의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 성별차별, 성정체성 차별 등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벌린 그런 운동이 DEI 운동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치 권력을 쥐게 된 연방정부가 법과 제도의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강제화한 것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내용은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 교수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민주당이 연방정부 주도의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그런 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에 유색 인종들로부터 표가 많이 달아나고 말았다. 그런 역작용과 반작용을 민주당의 지배 엘리트들이 미처 못 채린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연방정부가 법과 강제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다양성과 공정성과 포용성이란 DEI 운동의 기치를 걸고 인종, 성별, 성정체성을 여러분들 차별을 다 없애기 위해 가지고 보통 사람들, 특별하게 이런 정치적 지향성이라 이런 것이 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종의 common sense, 상식에 위반되는 그분들의 불안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걸 강제한 거죠. 그 오늘 여러분들 칼럼에 실린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미국의 전부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캘리포니아도 이렇게 해당할 겁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초등학생조차도 본인이 원하면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남자가 여자가 될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수 있는 성전환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겪고 있는 그런 성정체성의 혼란을 그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보호자인 부모한테도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부모에게 알릴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들 그냥 강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주정부 차원에서 강제 강행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학부형님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장남이 장녀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종류의 일반인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아니 부모가 자기 아들, 딸이 이런들 원해가지고 판단력이 아주 미약한 상태에 이런 아들, 딸들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는 것을 부모가 모르게 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 어느 부모가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열을 받아가지고 토로한 내용들이 트위터 X에 여러분들 오르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민주당 쪽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종류의 DEI,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그리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기득권자다. 기득권자가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많이 배우지 않는 미국인들이, 야, 이건 아니다. 사회가 이렇게 가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번에 혁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주 7곳을 포함해서 압도적인 다수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것이 바로 그 주요 요인이 미국인들 일반이, 야, 이래서 안 된다. 소수가 다수를 소외시키고 불법과 게으름을 포용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치를 버려야 된다고 강제하고, 그런 부분에 이견을 표출하게 되면은 알고리즘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탄압하고 비난하고, 소수는 옳고 소수가 추구하는 여러분들 DEI 여러분들 운동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면 그런 다수는 기득권자고, 그런 기득권자는 비난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국의 다수의 이런 백인들뿐만 아니고 흑인들, 라티노, 아시아들이 반발해서 이런 표를 던진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판 강남 좌파 왜 박살이 났는가? 조선일보에 이런 아주 연배가 좀 있는 그런 에디터가 여러분들 쓴그 글을 맨 시작할 때,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트럼프가 압승을 했지? 그렇게 여러분들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자분도 이렇게 압승할 줄 몰랐는 모양입니다. 그걸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니까 궁금해한 거죠.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전혀 딴판으로 조선일보는 줄구장창 해리스를 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트럼프가 압승하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추적하다 보니까 지금 DEI, 미국의 민주당 엘리트들이 이런들 밀어붙였던 진보적 가치를 만나 그거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현실과 유리된 엘리트들이 찬양하는 럭셔리 사상, 럭셔리 이념을 연방청부 차원에서 여러분들 강제 강행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은 그런 저항에 부딪힌 거죠. 엘리트들이 외눈박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지식인이 뭔가 이야기를 할때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권위에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인의 권위에 주눅 들어가 이런 맹신을 하거나 특정 여러분 정치인들의 여러분들 권위에 그냥 압도돼 가지고 그 사람을 찬양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의 지배 엘리트보다 훨씬 더 햄버거 샵에서 햄버거를 만들어서 열심히 판매하시는 분이 훨씬 더 똑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번에 여러분들 미국의 시민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미국의 대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